암컷 표범이 수컷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암컷의 목적은 짝을 만나는 것이지만 역시나 수컷들의 싸움을 촉발시킵니다. 영역을 지키는 수컷과 그에게 도전하는 침입자 간의 결투죠. 수컷 표범은 소유욕이 강하고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커다란 머리에는 강력한 턱과 척수를 끊을 수 있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다부진 다리로는 단검 같은 발톱을 휘두르죠. 그 발톱으로 적을 붙잡고 무참히 공격합니다. 자기 무게만큼 무거운 먹이를 나무 위로 물고 올라가는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표범이 맞붙으면 상황이 아주 험악해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론돌로지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표범 영역입니다. 100제곱킬로미터 안에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20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죠. 포식자가 그렇게 많은 곳에선 충돌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근육이 잘 발달한 수컷이 이 구역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암컷의 울음소리가 달갑지 않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 수컷이 몰래 암컷을 만나러 온 것이죠. 불청객입니다. 침입자는 물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에 재빨리 응수하며 발톱으로 상대 복부를 공격하려 합니다. 암컷은 누가 이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5분 동안 격렬히 싸운 두 표범은 피투성이야 되고 지쳤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암컷이 자리를 뜨자 두 수컷이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암컷의 임신 가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따라서 싸움은 밤낮으로 계속되죠. 드디어 침입자가 물러나고 암컷이 선택을 합니다. 다정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암수 모두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표범은 주로 야행성이죠. 낮에 활동하는 동물 중에도